안녕하세요, 또보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저랑 교환하실 분을 찾을 거예요. 근데 미리 제 구성을 보여드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구성한 걸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과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그 링크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원하시는 분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교환을 할게요. 이번에 제가 준비한 금액은 5만 원이고 사실 5만 원보다 더 넘게 저는 넣었어요. 그렇지만 걸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5만 원 맞춰서 구성해드리면 될것 같고 교환자가 확정이 되면 여기다가 적도록 할게요. 일단 그럼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출처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른 분 출처도 조금 넣어가지고 구성을 한번 해봤고 이게 인기가 많다면 조금 더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캔디까미 시리즈 요거 대떡 메모지 이번 신상이 한 권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이렇게 놀이기구 베어 요거 한 권이 들어가고요. 이번 거는 거의 다 도무송을 제가 많이 넣었어요. 도무송 위주로. 그 다음에 이건 출처를 모르겠는데 이런 인스 투명 인스가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. 제 진짜 옛날 발주품 인스고 이거 디저트 인스도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이거는 짜리민당님 출처고 2,000원짜리 하는 인스예요. 이것도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. 까미 티켓 도무송도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으로 메카롱 시리즈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넣어드렸고 이렇게 블루베리 메카롱, 녹차 마카롱, 그다음 딸기 마카롱, 블루 하와이 마카롱, 그 다음으로 바나나까지 해가지고 메카롱 시리즈는 제가 모두 다 넣어드렸고요. 제출처 요거 한 세트, 다음으로 까미 요거 한 세트, 이거 쏘쏘님 출처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한 세트 넣어드렸고, 다음으로 요거 삐포션까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. 옆쪽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옆쪽에는 도무송들이 많이 들어가고 진짜 많이 예쁜 도무송 넣어드렸습니다. 보여드리면 해파리빛 도무송 한 세트, 다음 이거는 짜리민땅님 출처 베어 도무송 한 세트, 다음으로 짜리민땅님 출처 키치키치한 도무송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다음으로 이런 배어 도무송도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다음 짜리민땅님 출처 달달님 도화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. 다음 이건 되게 키치키치한 건데 이것도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다음으로 이거는 붕어빵 배어 한 세트, 다음으로 까미 친구들 한 세트, 인어공주 삐 도무송 한 세트, 나비 친구들 도무송 한 세트, 해파리 삐 도무송 한 세트. 해파리 삐를 모르고 두 세트 넣었는데 이거는 바꿔달라 하시면 다음 제 출처 도무송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젤리박스 도무송, 다음으로 쏘쏘마고님 출처 요거 공룡시대 도무송들이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. 다음으로 제출처 이거 캔디 마감용 도무송 한 세트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요런 트롤 도무송이 두 세트 들어갑니다. 총 이렇게까지 교환 제가 구성을 다 짜보았고요. 이 교환이랑 아이이이 구성이랑 교환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하셔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.